소학로는 겸재 정선이 한강을 감상하던 장소입니다. 서울의 해돋이 명소 중 한 곳인 소학로에서 보는 한강 풍경입니다. 당시 소학로에서는 남산, 인왕산, 서대문, 안산 등이 보였다고 합니다. 소학로에는 한강을 주제로 한 안영석 봉과 소아코월 작품이 안내판에 있습니다. 오늘 아침 해돋이는 정말 장관입니다. 이렇게 커다랗고 깨끗한 해돋이는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볼 수 있습니다. 2021년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 되시기를 바랍니다. 2022년 이민년에는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무탈하게 좋은 결실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